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제7회 워싱턴주 한인의 날 기념식이 어제 쇼라인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약 400여 명의 한인들이 함께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이날 한인의 날 행사에서 1부는 기념식으로 2부는 아리랑 아라리오를 메인 테마로 민족 유산인 아리랑을 다양한 장르로 선보였습니다. 주완식 원로 목사의 개회 기도에 이어 서용환 대회장은 환영사에서 한인의 날은 동포들의 수고로 얻어낸 큰 업적으로 각 지역에 한인의 날에 대한 취지를 알리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미국의 최소 26개 주에서 한인의 날로 제정을 받는다면 매년 1월 13일은 한인의 날로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주류 사회에 진출함으로 우리의 단결된 힘을 보여줌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한인 동포 사회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주 동포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이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송영환 총영사의 박근혜 대통령 축사 대독, 브래드 오웬 부주지사의 기조 연설이 있었습니다. 브래드 오웬은 연설의 대부분을 건강상의 이유로 정계를 은퇴한 신호범 상원 의원이 이룬 주류 사회에서의 업적에 대해 말하며 그가 있었기에 워싱턴주와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이고 한국과의 친밀한 교류가 있었음을 잊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참석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노회한 신호범 의원에게 따뜻한 감사의 박수를 보내는 감동의 시간이 연출되었습니다. But I can tell you there was nobody that worked harder, more diligently, and more proudly for you than Senator Paul Shin. 이날 감사표를 받은 신호범 의원은 한인 사회의 성원이 지난 18년간의 의정 생활을 이어온 버팀목이었다며 앞으로 남은 일생은 자신과 같이 버려졌던 입양아들의 손을 잡아주겠다고 했습니다. I submitted my resignation as a senator because of my age, but there is another reason for that. I've been blessed so much in this country.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셔서 이 입양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저는 이제 나머지 평생은 입양아들 선교사들 연락하면서 성장하죠. 그것이 때문에 제가 일찍은 되었지만 또 상원에서 18년 있었어요. 괜찮죠?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들과 반갑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사랑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 이수잔 축제재단 이사장 워싱턴주 한인사회는 물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주류사회와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뜻깊은 날로 후손들이 정말 자긍심을 갖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 행사가 아주 소중한 자산으로 남는 그러한 행사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정순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김준배 미주한인회 서북미연합회 회장의 축사에 이어 차세대 한인 정치인인 김혜옥 시애틀 부시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Mayor Ed Murray welcomes this opportunity to extend his arms to an opportunity to work regionally with all of you. So thank you very much. 2부에선 권다양 씨의 아리랑 메들리와 이혜원 씨의 제자 아리랑, 오레곤에서 올라온 무용가 지승희 씨의 아리랑 살풀이,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 통키타 밴드 나무처럼의 미량 아리랑, 낭낭 아리랑, 그리고 임주홍 씨의 세틀 아리랑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줌마 댄스 그룹의 미량 아리랑 댄스까지 다채로운 순서들이 이어졌습니다. 오는 3월 2일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한인의 날 행사에 참석한 송영환 총영사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우리 미주 한인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계신 포
홀신 상원의원님도 오셨고 또 김혜옥 이번에 저 시애틀 부시장으로 취임하셨죠. 김혜옥 부시장도 계시고 또 많은 동포 지도자들이 참석하셨고요. 이런 분들의 힘이 바로 이런 그 저력이 모여서 우리 미주 한인 사회가 더 강하고 더 번성하는 그런 커뮤니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편 미주 총연 이정순 회장과 중서부연합회 김기련 회장은 워싱턴주 한인의 날은 늘 타주 한인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며 각 한인회 간 단합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많은 건 파악은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이 저 한인의 날 축제와 더불어서 진짜 준비된 한인회 준비된 이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워싱턴 한인의 날 행사가 지금 미주 한인사회에 지금 폰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뭐 의견이 충돌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화합하는 차원을 보여주는 모습이 좋았고 또 그거로 인해 가지고 주정부나 그 미국 정치인들에게 참 본대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각 지역마다 하는데 그 워싱턴 같이 다른 지역의 한인회와 같이 연합해서 하는 데는 이 워싱턴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자체적으로 각 지역의 한인회가 단독으로 주최를 하는 데가 많은데 이렇게 합동으로 하는 데는 미국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통 한국 무용을 선보인 지승희 씨 등 참석자들은 행사 내내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고 미국 사회 속에 당당한 한인 커뮤니티의 자부심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항상 그 매해 1월 13일 한인의 날을 맞이해서 이번에는 그 아리랑의 컨셉으로 지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거를 보여주려고 하나씩 하나씩 한 해 한 해 다르게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거에 굉장히 좀 다른 곳하고 좀 틀리게 아주 보기가 좋았고요. 우선 일단 여기서 국민회를 하고 애국가를 부르고 시작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런 한국인의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런 거에서 감동을 많이 받았고 앞으로 이런 어딜 가든 한국인이라는 거에 대해 자긍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계속 유지해 나감으로써 우리 문화 뿌리를 깊이 면에서 정말 뿌리가 깊은 나무가 잘 자라지 우리 후손들이 잘 건강하게 잘 이 지류사회에 정말 도움을 주는 이렇게 주인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일부 기념식부터 진행 시간이 길어지며 예정된 시간을 넘겼고 내빈 소개 때는 대부분의 주류 정치인들이 자리를 비워 빈축을 샀으며 사회자의 미숙한 진행으로 8시를 넘겨 2부가 시작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비워 행사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습니다. 1월 13일은 1903년 한인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딛은 날로 이민 역사가 시작된 날입니다. 2007년 4월 워싱턴 주 정부는 미국 역사상 가장 먼저 1월 13일을 한인의 날로 제정해 선포했습니다. 100년 이상 역사를 가진 미주 한인 이민자가 미국과 워싱턴 주를 위해 쌓아온 공헌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한인의 날 행사는 최소 3만 불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는 한인사회 최대 연중 행사입니다. 이제는 워싱턴주를 넘어 미주 한인사회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한인의 날 행사가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이번 행사를 되짚어보며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라디오 한국 이윤석입니다.